자외선 너무 강해. 근데 나 민소매만 입고 반팔만 입고 나가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피스, 재킷, 그리고 셔츠까지 쓰리웨이로 입어보실 수 있는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 언니 쇼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여름에 입기에 너무 좋은 셔킷 시리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셔킷? 셔킷이 뭐지? 네, 셔츠형 재킷이라고 해서 셔츠처럼도 입으시고 재킷처럼도 입으실 수 있는 투웨이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활용도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셔킷 첫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템인데요. 요거는 완전 재킷처럼 그냥 바람막이처럼 입으실 수 있는 셔츠 형태의 재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컬러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핑크 컬러. 네, 민트 컬러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민트 컬러도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옷이 가장 좋았던 점은 뒷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게 뒤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딱 주다 보니까 뒤태도 예쁘고요. 뒷모습도 예쁘고 보통 이런 후드가 있으면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후드 있는 형태로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머니 포켓 부분 자체도 다 스티치 포인트로 줬다는 점. 이게 리얼 포켓으로 들어가 있어서 앞부분이 밋밋하지 않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소매 부분은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셔츠 형태로 입어보실 수 있게끔 부부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또 안쪽에도 당연히 한여름에 입으시는 거기 때문에 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입어보시고요. 옆쪽에도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는데요. 버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그셔도 되고 푸셔도 되는데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도 디자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장감도 딱 적당하게 엉덩이를 가려줘서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자, 가격 보시면 일단 재킷인데 아우터인데 이 가격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우터 겸 셔츠 겸 여러분들이 셔츠형 재킷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 언니 쇼타임! 네, 두 번째 셔츠형 재킷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여름형 트렌치처럼 입어보실 수 있는 기장감이 약간 긴 요 정도의 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피스, 재킷, 그리고 셔츠까지 쓰리웨이로 입어보실 수 있는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컬러는 카키 컬러인데 그린 컬러를 아무래도 좋아하시다 보니까 초원해 보이는 카키 컬러,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컬러는 아무래도 느슨해 보이는 블랙을 대용할 수 있는 네이비 컬러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피스 형태로 무릎까지 오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여기에 레깅스 하나, 그냥 워터 레깅스 같은 거 받쳐 입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화이트 진 이렇게 딱 매치하시면 되게 단정한 느낌을 주는 셔츠 형태로 변신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트라이프, 잔 스트라이프가 딱 들어가 있고 몸판은 또 스트라이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레이어드란 느낌이네. 이 옷을 하나 사시면 진짜 3웨이, 4웨이로 입어보실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탈부착이 다 가능한 띠 형태의 트렌치 코트의 형태. 여기에 가방 하나 딱 드시고 모임 가시기에도 너무 좋은 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여름 제품이다 보니까 팔은 또 살짝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예쁘게 경쾌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슬릿 처리까지 딱 넣어드렸기 때문에 활동성에 있어서도 너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완전 너비감이 되게 넉넉해요. 이렇게 넉넉한 공간감까지 다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포켓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주머니 같은 거 없으면 손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포켓까지 양쪽에 딱 들어가 있다는 점. 가격을 보시면 일단 가격 자체가 아우터, 재킷, 원피스, 거기에 셔츠 형태로 해서 베스트 형태의 느낌도 갖추고 있는데 이 가격이다? 너무 괜찮다. 젠 언니 쇼타임! 네, 세 번째 재킷형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쉬폰 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우아하면서 여성스러운 재킷 형태의 카디건 형태의 이런 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컬러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컬러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터키즈 그린이라고 해서 약간의 청록빛을 두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되게 시원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은 뭐 시크하면서도 또 느슨해 보이면서도 되게 도도해 보이는 그런
귀여운 느낌이 이런 블랙인 것 같습니다. 가격부터 보시면 오,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 가격 보고 오, 이거 블라우스야, 아우터야, 셔츠야? 요거는 약간 더 블라우스에 가까운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깨선이 따로 정어깨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에 이렇게 넣어지는 느낌도 너무 예쁘고요. 뒤쪽에 셔링 자체, 끈 자체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좀 너울지게 이렇게 말고요, 그냥 좀 캐주얼하게 입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다 푸셔가지고 진짜 셔츠 형태처럼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시스루 같은 거 입었을 때 좀 부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이런 게 더 느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팔 부분 자체도 톤 자체가 너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살 컬러가 많이 보이지 않게끔, 하지만 약간의 시스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살짝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런 여리여리한 선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여성스러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쪽도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입으실 수가 있고요. 옆쪽도 살짝 슬릿 들어가면서 팔꿈치 부분도 살짝 가려주는 길이감이라서 팔목은 또 여리여리한 느낌? 요게 바로 지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젠 언니 쇼타임! 짜잔! 마지막 의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원해요. 린넨 100%입니다. 왜 한여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재가 어떤 거세요? 바로 린넨이잖아요. 좀 몸에 살짝 떠있는 듯한 이 소재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프리미엄의 쿨 린넨 소재 100%를 썼는데 이 가격이라고? 가격 너무 괜찮죠? 보통 50%, 40%, 30%만 들어가 있어도 린넨은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100%로 해서 이렇게 맞춰드렸는데 가격 너무 괜찮죠? 체크 형태로 되어 있는 재킷형 셔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거 오픈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얼굴 색을 환하게 해주는 그런 약간의 레드빛에 파스텔 톤을 살짝 섞어서 레드무를 살짝 뺀 느낌? 너무 단정한 느낌만 드는 그런 셔츠가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둥글려주면서도 옆쪽에 버튼 컬러가 약간의 원목 느낌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들도 린넨의 소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서 엉덩이는 살짝 가려주면서도 여러분들이 앞쪽은 또 살짝 짧게 이렇게 단차를 두면서 다리는 길어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넥선도 셔츠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셨을 때 다 잠그면 단정한 느낌? 그리고 풀어서 입으셨을 때도 예뻐요. 왜냐면 안쪽에 이렇게 배색 처리까지 다 되어 있어서 와, 지센은 진짜 안 보이는 곳까지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가디건처럼 재킷처럼 입으셨을 때 살짝살짝 보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까지도 다 살렸다는 점. 그리고 팔도 한 번 더 턴업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놨기 때문에 팔 부분도 밋밋하지 않게끔 팔뚝살 커버되면서도 이렇게 너무 짧지 않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셔킷이라고 해서 셔츠 형태, 블라우스 형태, 그리고 재킷 형태로 입어보실 수 있는 마지막 의상이었습니다. 젠 언니 쇼타임!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자외선 너무 강해. 근데 나 민소매만 입고 반팔만 입고 입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셔츠형 재킷, 셔킷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나 직접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센 가까운 매장으로 가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릴 거고요. 나는 인터넷으로 볼래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안녕!